주 예수님,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생명을 의지합니다. 주님,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생명이 되신 주님, 또한 부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항상 나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과 육체의 연약함을 통하여 주 예수님, 주님 앞에 주여 범한 모든 잘못들을 주여 씻어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먹고 받아들일 때 순수하게 주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제 존재를 정결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거룩한 말씀 먹을 때제 혼이 제 존재가 신진대사적으로 주여 새롭게 되고 주여 변화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주여 본받아지기를 원합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주 예수님 그리스도화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록 1장 16절 말씀.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나오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나오며,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으며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으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으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으며, 아멘.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아멘.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아멘. 혼과 영,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아멘.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아멘.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효력 있는 말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인하여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오 주 예수님,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주여 제 존재를 주여 분별해 내시고 주여 내 안에 주여 원수의 모든 견고한 진들을 다 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마음이 상할 줄 모르는 대리석 인간이 아니다. 나는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종종 마음이 상한 적이 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었겠는가? 나는 말씀을 그 영으로서 받아들임으로 통과했다. 그러면 내가 그 영으로 받아들인 말씀이 원수를 죽이는 검이 된다. 겉보기에 그 영의 검은 나의 감정을 죽이지만 실제로 내 감정을 이용하는 공중에 있는 악한 영을 죽인다. 직접적으로는 내 감정이 죽음당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악한 영이 죽음당한다. 이렇게 하여 나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통과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장로들 중 한 명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하자 나는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감히 이 일에 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 다음날 아침에 나는 일어나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접촉한다. 나는 내 감정의 문제를 다루는 어떤 절도 읽지 않는다. 그 대신에 단순히 영을 사용하여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 읽을 때 내가 말씀을 살아있는 방식으로 그 영으로서 받아들이면 말씀이신 그 영께서 검이 되어 직접적으로는 내 감정을 죽이시고 간접적으로는 악한 세력을 죽이신다. 자연스럽게 마음 상한 것이 사라지고 교회에게 어떤 손상을 입히지 않게 된다. 그러나 마음 상한 것을 계속 둔다면 그 때문에 교회 생활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것이다. 죽이는 검이 되시는 그 영인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오랜 세월에 걸쳐 교회 생활 안에 보존될 길이 없다. 나는 반세기 이상 여행하며 많은 교회를 방문하고 수많은 성도를 접촉했다. 모든 원수를 죽이는 그 영인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까지 이곳에 남아서 말씀을 공급하고 있지 못할 것이다. 나 자신을 어떤 교회나 성도에 대해 마음 상한 채로 두었다면 나는 사역에 있어서 끝나버렸을 것이다.
나는 그 영인 말씀의 죽임을 통하여 교회 생활과 사역 안에 보존되었다. 어느 형제가 자신의 지방에 있는 교회에 대해 기쁨이 없다고 하자 그는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는 좋아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그 도시로 이주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지방에 있는 교회도 마음에 들지 않아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 이런 사람은 교회를 건축하는 데 참여할 수 없다. 오히려 반대로 그의 안에서 원수가 죽음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 교회가 손상을 입는다. 교회에 관한 책인 에베소서의 끝부분에 있는 바울의 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방식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그 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영은 죽이는 말씀이 되십니다. 이 검은 먼저 직접적으로 우리를 죽이고 그런 다음 간접적으로 공중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죽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방식으로 그 영으로서 받아들인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세균들을 죽이는 영적인 항생제입니다. 세균들이 죽음을 당하면 공중에 있는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이용할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몸의 생활, 곧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생활과 나의 사역 안에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 영인 말씀의 죽임이 없었다면 나의 사역은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체험에서 그 영께서 죽이는 검이 되십니다. 말씀이 그 영이 될 때 그 영께서 검이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세균들과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을 죽이는 그 영의 검이 되십니다. 이렇게 하여 몸과 교회 생활과 우리의 사역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역은 장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사역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상황 가운데 죽음을 당하는 것은 원수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이는 검이 되는 그 영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교회 생활과 사역 안에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세균들을 죽이는 영적인 항생제로서 우리가 건강한 몸의 생활,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함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기는 이들은 항상 주님께 나아가 기록된 말씀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신 주님을 접촉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 안에서 분배하시는 영인 적용된 말씀이 되시어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세균들을 주여 처리하시고 영적인 항생제로서 우리를 건강한 몸의 생활과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영의 말씀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영으로 완전히 조성되어 그리스도의 신부와 새 사람, 곧 죽이는 검인 하나님의 숨을 지닌 단체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원수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됨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 주 예수님, 날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주여 기도함으로 말씀을 먹음으로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거룩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의 검인 레마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처리하고 또한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을 처리하는 주여 성령의 검인 것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